여러분, 제가 왔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한주 만에 또 돌아왔습니다. 다들 1월 초, 연초 어떻게 보내셨나요? 잘 보내셨나요? 다들 모쪼록 건강하고 즐거운 그런 연초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자라입니다, 여러분. 자라에서 제가 인어로 입을 만한 그런 옷들, 니트들 사봤거든요. 지금이 1월 초니까 그래도 3월까지는 이런 니트류들 손 많이 가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적어도 두달 정도는 앞으로도 계속 입을 만한 세 달이죠. 그 정도는 입을 만한 니트들 사봤는데 언박싱하고 또 피팅하고 추천 비추천까지 쭉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제일 먼저 집은 제품은 바로 예쁜 톤 다운된 스카이블루 컬러의 터틀넥이에요. 제가 왜요 컬러를 골랐냐면 제가 이너로 겨울에 이너로 하늘색이나 약간 짙은 파란색이나 이런 거 포인트 컬러로 넣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런 하늘색 컬러보다 좀 쨍하긴 한데 그거 라운드를 정말 잘 입어요. 그 니트를. 그래서 터틀넥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골랐는데 이거를 접지 않아도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넥을 찾았거든요. 근데 요거 안 접어도 되는 그거고 약간 크롭해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입거나 아니면 빼서 살짝 걸쳤을 때 기장이 딱 좋을 것 같은데, 짜란! 니트 입었는데 기장이 너무 딱이네요. 기장이 정말 너무 마음에 들고, 제가 지금 하이웨이스트 데님을 입었는데 이게 엄청 하이웨이스트거든요, 사실. 살짝 덮는 엉덩이 바로 위에요. 그래서 꺼내 입었을 때 기장이 딱 데일리한 그런 게 가장 마음에 들고, 컬러도 되게 예쁘네요. 좀, 따뜻해 보이면서 좀 사람 차분해 보이는 그런 컬러인데, 그러면서도 굉장히 데일리함이 있어요. 이게 톤이 다운돼서. 넥 부분은 그냥 한 번만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요 정도로 접히네요, 저한테는. 그래서 요런 것도 괜찮고, 많이 조이지도 않고, 소매 라인이 굉장히 내추럴한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일자로 띡 떨어지는 게 아니라, 되게 좀 약간 곡선미 있는 그런 소매인데 살짝 애나더 스토리즈 기본 니트 시리즈를 좀 닮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거보다는 지금 자라 게 훨씬 저렴하니까 약간 그런 바이브 좋아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체품으로 거의 비슷해요.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네이비 컬러 아우터나 베이지, 브라운 컬러 아우터 있으신 분들이 이너로 굉장히 잘 쓰실 만한 제가 그렇거든요. 가격 대비 그냥 딱 괜찮은 것 같아요. 부드럽고 까끌까끌한 데도 없고 기장도 딱 데일리하고 그래서 전 추천입니다. 넘나 예쁜 크림 컬러. 크림이 정말 너무 예쁜 그 정석 크림이에요. 크림 컬러 베스트인데, 이렇게 롱하거나 하지 않고 살짝 크롭하면서 약간 가로로 벙벙한 그런 느낌 아시죠? 이렇게 가로로 벙벙하고 좀 짧은? 크림에서도 미묘하게 되게 밝고 쨍한, 되게 와 이렇게 튀는 그런 크림이 있고, 이것처럼 약간 좀 다운된 듯한, 약간 얘는 톤이 살짝 죽었거든요. 저는 이런 죽은 톤의 크림을 원했는데, 지금 딱 제가 원하던 컬러라서 일단 그게 가장 마음에 들어요. 은근히 크림이 저기 완전 예쁜 컬러를 찾기가 힘들어요. 너무 새하얗고 막 이런 느낌 나는 게 크지 않아요? 그런 게좀 있어가지고. 소재는 100% 울. 오, 이거 울 100%. 오 마이 갓. 여러분. 베스트. 이거 그냥 완전 추천. 너무 추천. 울 100%에. 이게 가격이 얼마였더라? 아무튼 가격도 괜찮고. 핀 너무 이뻐요. 딱 적당한 크롭. 여기가 좀 넉넉하게 떨어져서 제가 이게 좀 두께감이 있는 겨울용 화이트 셔츠인데도 너무 이뻐. 아마 이번 하울의 원픽은 요 니트지 않을까, 요 베스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이뻐요. 저 지금 그냥 데님에, 너무 이뻐. 클릭, 클릭. 이거 완전, 이쁩니다. 이쁩니다. 여기 이렇게 따로 중앙에 디테일 있는 이 부분도 그냥 은근은근 너무 이쁘고, 또 이만큼은 이렇게 골지. 그냥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가 어깨 이 숄더 이 폭이 좁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더 이뻐. 이게 폭이 좀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더 안정감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고, 컬러. 제가 언박싱 하면서도 얘기 들었지만,
저는 약간 너무 밝게 빵 터지는 크림 말고 이렇게 채도가 좀 낮고 톤 다운된 크림이어서 화이트랑 겹쳤을 때 차이가 확 나는 그런 걸 원했거든요. 완전 딱이야. 완전 내가 찾던 그거야. 이너로 코디하든 아니면 날좀 풀리면 단독으로 코디하든 정말 여러 번 코디할 수 있는 스타일이고 그런 컬러예요. 실패할 수 없는 몇 년은 옷장에 두고 꺼내 입을 수 있는 울100%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질러서 같이 입읍시다, 여러분. 짜란! 퍼 느낌이 나는 소재가 굉장히 도톰한 그런 가디건이거든요. 블랙 가디건. 근데 요런 게잘 입으면 이퍼 느낌이 얼굴에 대면 좀 사랑스러운 특유의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샤한. 그래도 잘못 입으면 소재의 특성상 좀 부해 보이는. 그래서 되게 괜찮거나 아니거나 약간 그런 스타일의 옷인데 블랙이기도 하고 그 모델 컷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제가 좀 홀린 듯이 샀는데 일단 이 니트는 제가 뭐 아니면 도라고 했는데 저한텐 영 아니네요. 아니, 옷은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이거 디자인 자체가 팔은 되게 슬림하게 나왔는데 이 몸통 부분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렇게 입고 있으면 몸통 부분이 지금 이렇게 주름이 울렁 이러는 거 보이죠? 그래서 뭔가 밸런스가 뭔가 안 맞아요. 뭔가 다 같이 루즈핏이거나 아니면 차를 쫙 빗대는 게 이쁠 때도 있거든요. 이런 퍼 느낌들은. 근데 뭔가 팔은 쫙 맞는데 몸통이 뭔가 축. 그래서 뭔가 이 느낌도 저 느낌도 아닌. 그래서 결론은 아쉽지만 비추입니다. 요런 퍼 느낌 겨울 가기 전에 하나 입고 싶었는데 핏이 너무 아니네요. 혹시나 입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차라리 한 사이즈 다운을 해서 입어보시면 좀 그나마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너로 입기 좋은 니트예요. 전체적으로 다 골지가 들어가 있고 반넥 정도 되고 이제 소매가 없는 그런 스타일의 니트인데 요거는 요걸 단독으로 입기보다 셔츠 안에 이제 이만큼 레이어드 된 거가 보이는 그런 룩 있죠. 그거에 굉장히 자주 입을 수 있는 그런 니트일 것 같아서 샀는데 사실 저는 화이트 니트 쫙 붙는 거 이렇게 이너로 입는 거 원래 있거든요. 근데 약간 날씨가 좀 많이 춥지 않은 날은 팔까지 너무 다 통으로 니트인 게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딱 이만큼만 입고 나머진 셔츠를 입어주면 되니까 되게 손이 자주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하늘 색깔 셔츠에다가 레이어드해서 입고 아래는 그냥 데님인데 이쁜데요? 이뻐. 이게 골지가 좀 굵직굵직하게 눈에 띄는 스타일이어서 좀 뭔가 더 느낌이 있고 확실히 완전 긴팔 터틀넥을 셔츠에 레이어드하는 것보다는 훨씬 몸이 편하네요. 몸이 편하고 이게 니트가 두께감이 얇지가 않거든요. 그래도 좀 도톰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따뜻하긴 또 괜찮게 따뜻해. 여기 안에 넣지 않아도 그냥 딱 끊기는. 그래서 그냥 단독으로 이렇게 입고 있어도 이렇게 입을 일이 있으면 이렇게 입어도 예쁘겠죠. 넥 부분은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도 않아요. 한반 정도? 그 정도만 나오기 때문에 그냥 정말 너무너무 데일리하게 편안하게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이너 니트인 것 같아서 요거 추천드려 봅니다. 제가 보자마자 장바구니에 담았던 바로 요거요. 짜라! 화이트, 그 다음에 그린이 믹스된, 프린트된 가디건인데, 제가 초록이 최애 컬러거든요. 그리고 식물 키우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식물을 좋아하는데, 완전 내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 제 평소 스타일에서 조금 벗어나기는 하는데, 이런 상큼진 니트 겨울에 하나 있으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죠? 샀는데, 일단은 조금 실망스러운 건, 여기 이렇게 프린트된 부분 있죠? 그 부분이 몇번 입으면 보풀이 확필것 같은 느낌은 나요. 솔직히. 이 프린트된 부분이. 그래서, 퀄리티가 조금 아쉽기는 한데, 디자인이랑 컬러는 너무 예뻐요. 이 초록색 컬러가 쨍하고 비비드한 그린이 아니라, 한90% 초록에 한10% 화이트가 섞인 느낌이랄까? 되게 무난한 느낌. 짜라, 입었는데, 아쉽네요. 이거 핏이 좀 어정쩡하다. 파에 부분은 굉장히 딱 붙어요. 근데 몸통이 헐렁헐렁해. 좀 헐렁헐렁한데 그게 밸런스가 맞지 않고 또얘 혼자만 헐렁헐렁한 그런 느낌이 나서 좀 어정쩡하네요. 차라리 이렇게 좀다 맞는 느낌이면, 그죠?
그렇긴 한데 가디건이랑 오픈해서 입었을 때는 큰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해요. 이게 재단이 굉장히 딱 맞게 나왔어요. 어깨 부분도 굉장히 딱 맞고 패턴이 딱 대칭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뭔가 예뻐요. 약간 뭔가 돌체인 가방 느낌 나고. 그런데 저는 핏이 품을 만큼은 못 주겠어요. 여기가 어정쩡해서. 근데 그거 빼고는 굉장히 유니크하고 좀 상큼진 느낌으로 겨울 옷장에 넣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옷인데, 추천 비추천 중에 하나면 비추인데, 저도 이게 지금 스몰인데 제가 웬만하면 자라 스몰을 입거든요. 근데 이거를 X스몰을 입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워낙 저는 이게 컬러가 제 취향이라서. 근데 일단 비추를 드리겠습니다. 비추. 짜라, 요거예요. 블랙 기본 니트인데 렉이 살짝 있는, 접지는 않는 그런 니트인데 약간 부드럽고 찰랑하는, 살짝 윤기 살짝 도는 그런 소재의 니트거든요. 근데 제가 요런 거를 제가 찾고 있었어서 사실 H&M에서 샀었어요. 근데 너무 아니어가지고 제가 바로 반품했었던 옷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자라에서 다시 사본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육안으로 봤을 때는 H&M 것보단 낫네요. 자주 입을 수 있게 너무 쫙 붙지도 않고 너무 헐랭하지도 않은 기본 핏 찾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느낌으로 봤을 때는 딱 기본 핏이에요. 터틀넥 입었는데 미묘하게 한 반의 반 사이즈 정도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정핏을 원했던지라 아주 딱 붙는 걸 원한 것도 아니고 그냥 좀 편안하게 데일리한 핏을 원했는데 그런 핏인데 미묘하게 조금 커요. 저한테는 이게 스몰인데 오늘 좀 어정쩡하게 큰 옷들이 많네요. 요거를 완전 다 빼면 기장이 짧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데일리 이 정도 오거든요. 그런 기장이고 넥도 한반 정도. 소매는 여기 트임 디테일이 있어요. 아우터 안에 이렇게 저렇게 활용도 높을 것 같고, 아니면 셔츠나 뭐 베스트 등등 이너로 코디하기 좋은 아주 얇지 않은 두께의 니트라서 저는 기본템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추천. 여러분, 이제 다 입어봤는데,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좀 데일리하지 않았어? 그죠? 제 원픽은, 하면서도 얘기 드렸지만, 베스트. 크림 컬러 베스트. 그게 정말 예쁘고 데일리하고, 제가 약간 못 꽂히면, 제가 원하는 거 찾을 때까지 엄청 파는 스타일이거든요? 그게 나올 때까지. 근데 제가 저런 크림 니트를, 2020년도인가? 그때부터 팠는데, 저렇게 살짝 톤 다운된 그 느낌의 크림이 잘 없고 이렇게 밝은 것만 있어서 제가 입어보고 반품한 게몇 개가 되는데 저거 딱이네요. 너무 내가 찾던 거야. 그래서 저처럼 약간 비슷한 거 그런 거 찾고 계셨던 분들 저거 추천드리고 싶고, 저는 곧 다음 영상 들고 오겠습니다. 이번 영상으로 제 채널을 처음 오셨다면 반가워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눌러주셔서 함께하시길. 언제든지 편안하게 궁금하신 거또 하고 싶으신 얘기 댓글 남겨주셔도 너무 좋고, 저는 다음 주에 또 영어식에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모두 안녕!